이또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. 지금 보니까 이제 영훈 이씨 질문을 하신 것 같아. 이게 막 이게 그냥 뭐 이게 대충 질문한 거 하고 이게 또 나름 이제 고민을 좀 하신 게 좀 있어요. 사료가 아직 낯선 게 많은데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이 과목마다 이게 다 학문이잖아요. 한국사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원래 사료로 공부하는 과목이거든. 그래서 이제 사료가 되게 중요합니다. 사료에 친숙하지 않으면 이게 고득점 내기 쉽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 내가 봤을 때 강사들이 올드하게 가리키니까 수험생들도 올드하게 이제 이 한국사를 접하고 있는 거지.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. 10년 전, 15년 전에 한국사 문제는 지금 운전면허 시험 문제 같았다고.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은요. 한국사 문제가 그 수능 문제보다도 더 고급 문제. 공시 문제가 문제 정말 잘 내요.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영훈이 씨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사료가 이제 정답을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사료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보통 평균 국가직 지방직은 평균 11문제입니다. 11문제. 11문제를 내는데 적게 내는 건 아니죠.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료에 대한 해석 여부, 사료를 가지고 이제 시대 상황을 추론하는 게 정답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기껏해야 한 문제나 두 문제입니다. 근데 이제 너무 과잉 공포를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 수험생들이 어쨌든 사료 어려워하죠.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에 실려 있는 사료가 이게 필수 사료인 거예요.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료인데.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절대 사료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몰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다. 그다음 이제 그리고 사료라고 하는 것은 사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국어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제 사료가 나오면 너무 유명한 사료라서 이걸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을 좀 있어요. 김구의 3천만 농포 이게 읍과암도 해석할 거야? 꼭 보면서 이거 김구네 이거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요 했는데 이게 여기 박은식 안 떠올라? 이게 이제 원래 너무너무 유명한 사료라서 이건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료가 있고 그런 게 소위 절대 사료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가 그 이제 사료를 100% 예측할 수 없어요. 근현대사 쪽은 사료가 거의 적중률이 거의 90% 이상 됩니다. 근데 전근대사 쪽은 사료로 어떤 사료가 나올지 몰라요.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료 문제가 나오면 그냥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세요. 국어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냥 탐구 자료에서 뭐 보통의 경우 마지막 두 줄, 마지막 세 줄에 마지막 두 줄에 보통 결정적 교과서 개념이 힌트가 있어요. 이게 요 사료에서 교과서에 뭐 교과서에 있는 어떤 인물을 뽑아줄 거냐? 얘가 견원이냐, 문무왕이냐, 김유신이냐? 이거 뽑아주는 거예요. 이거 알겠죠? 그다음 이제 이 사료에서 이야기하는 제도가 뭐냐? 뭐 이거 교과서 개념이에요.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 개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마 사료라고 하는 게 고문이잖아. 많이 이제 약간 이제 번역을 해놔도 고문이잖아.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지. 아까 말씀 두 가지 뭐 절대 사료 특강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다. 그럼 우리 기본서에 실려 있는 사료가 소위 이제 절대 사료다. 그게 필수 사료다. 너무 유명해서 이건 뭐 애울 뭐 해석하고 나발이고 하는 이건 원래 그냥 공시생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사료다. 그런 거고. 그다음 이제 낯선 사료가 나오면 이건 이제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해서 이건 이제 독해 문제로 푸는 게 맞는 거다. 이게. 그렇습니다.